뭐 5단까지 쌓았는데 모브릭 LED를 40개에 그랑조 흥체만 모으신 분들 영광에 대해서 건담들을 레인저 키로 한 기념해서 분의 1 스케일이 여기 50,000원이요 이런 느낌 500회 특집 이상훈 TV 뮤지엄 대공개. 아 그렇습니다. 진짜 이상훈 TV가 뭐 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20평짜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60평 상당의 지금 이 뮤지엄을 얻었는데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께 오픈도 못하고 지금 저만 여기 안에서 열심히 모으고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5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어떤 섹션들이 있는지 어떤 컬렉션들을 어떻게 모아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이쪽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전경을 한번 쫙 짜잔. 이쪽에 심심하시지 않게 일단은 네 대형 TV 70인치가 넘는 LG의 OLED 디스플레이 TV를 네, 장만을 해놨습니다. 사실 이것도 산 지가 네 거의 1년 반 된 것 같아요. 진짜 몇 번 안 봤어. 3번 봤나? 여러분들이 오셔야 틀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상훈 TV를 틀어놔도 되고 뭐 마블 DC 영화를 틀어놔도 되고 뭐 넷플릭스 틀어도 되고 네 이렇게 일단은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. 보시면 마이뮤지엄 장식장으로 좀 세팅이 돼 있어요. 약간의 그런 데스크 용도로 일종의 이제 뭐 커스텀을 했다고 뭐 보시면 되고 뭐 레고랑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일단은 임시로 넣어놨고 요거는 저랑 이제 직거래 하셨던 그 미니덕후님이라고 계신데 요 분이 이제 요런 디오라마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예,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전시할 곳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모습 다 보여드리면서 아 이상훈은 어떤 장식장 쓰냐 막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요쪽 전경 아 지금 여기 딱 보이는 흰색으로 여기가 이제 조금 제가 장식장들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. 여기 이제 마이뮤지엄 7002번으로 좀 세팅을 했어요. 마이뮤지엄 요게 이제 요렇게 저는 이제 넓은 걸 사실 좋아하다 보니까 1350장을 짜긴 했는데 뭐 1000부터 시작되고 뭐 900도 짤 수 있고 요거는 뭐 조정을 가능합니다. 지금 갖고 있는 건 폭이 600에 1350짜리 장이고 화이트 7002번입니다. 7001번은 요게 이제 유리로 돼 있고 7002번은 요게 진짜 장식장 요 선반처럼 돼 있는 뭐 그런 차이.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식장이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셨을 때 뭔가 메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여서 여기는 좀 제가 새로 세팅하려고 아직은 지금 레고 잔잔바리들을 좀 넣어놓은 상태예요. 그리고 여기 요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제 인스타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 핫한 뭐 장식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페이스 장식장인데 요게 제가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이상훈은 어떤 걸 모았느냐 섹션별로 약간 나눠놓은 거야. DC, 마블, 스타워즈, 뭐 레고 아직 레고는 뭐 세팅이 안 돼 있지만 요게 이제 모듈형 장식장이에요.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장식장이 이제 이렇게 루니트 장식장 그렇죠? 루니트 숏, 롱, 뭐 와이드 이런 장식장이 있는데 그거처럼 한 칸씩 이제 떼서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한 칸씩 얹어서 지금 저는 뭐 5단까지 쌓아놨는데 보통은 한 4단까지 쌓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루니트는 여기 지금 보통 이제 유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.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위로 슬라이딩이면은 어떤 게 안 좋냐 일단은 지문이 많이 묻기도 하지만 요게 이렇게 단단단 쌓으면 이 아래 칸은 유리가 안 올라가요. 얘네들은 놀라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위로 슬라이딩이 됩니다.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신박한 약간 이제 최신 장식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설계를 뭐 잘하시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슬라이딩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단을 이렇게 아무리 높게 쌓아도 얘 자체가 이제 열고 닫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. 요 아래 뭐 약간 이제 컨테이너 박스 양문형 요거는 세 종류이기 때문에 뭐 자기 기호에 맞게 뭐 이렇게 쌓아 올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해놨고 여기 제일 좋은 게 보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우측 저 하단 쪽에 보시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. 저게 내장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상시전원 하면은 이제 여기다 그냥 USB 꽂으면 돼. 선 따로 연결해서 따로 안 빼도 되는. 저는 일단은 상시전원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. 자 다음 장소로 한번 옮겨보시죠. 그리고 이렇게 길목에 보시면 저는 이제 벽면 장식장은 거의 다 마이뮤지엄으로 이제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1m짜리로 짰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350, 1200, 뭐 1000 이렇게 다양하게 짜놓고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좀 넣는 걸 좋아해서 넣다 뺐다를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테크닉 제품들을 조금 넣어놨고 조금 높은 레고 블럭들을 여기 넣었어요.
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여기에 커다란 이제 건물들 이제 각 나라의 그런 랜드마크들이나 호그와트성 디즈니성들을 이렇게 모브릭 LED를 사용을 해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모브릭 LED를 해놓으면 확실히 이 레고가 진짜 한 10배 이상 더 너무 예뻐지는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레고 섹션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. 이쪽을 이제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갈 겁니다. 지금 얘네는 예,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어서 여기는 조금 제가 뭐 물갈이를 조금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또 모브릭 LED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네, 스타워즈나 마을 시리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레고들을 좀 전시해놓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와 요 끝까지는 네, 레고 섹션이다.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네, 마이뮤지엄 7002번 장식장으로 다 둘렀습니다. 네, 1m짜리. 네,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. 미리 다 실천했다는 거 아니야? 2m인지 뭐 2.1m인지 아, 요거도 뭐 마이뮤지엄 장식장 여기 한참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어요. 네, 요거 네, 밀레니엄 팔콘 장식장 네, 요 단독 장식장을 여기다가 좀 해놨고 요건 리모컨으로 누르면 아래에 있는 레일도 뭐 깜빡깜빡하거나 뭐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정되거나 뭐 LED도 네,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안으로 또 들어오겠습니다. 자, 데스크 섹션과 그 다음에 레고 섹션에 이어서 여기는 바로 로봇들이 즐비해 있는 섹션 되겠습니다. 제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이 공간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여기 지금 더 스틸 장식장, 네, 요 더 스틸 단독 장식장에 있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중심이고요. 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을 다 둘렀습니다. 네, 40개의 데톨프 장식장들을 쭉 둘러놨고 그 위에 이제 루니트 장식장,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 장식장에 뭐 지금 현재는 뭐 예, 가장 많이 쓰시는 네, 가성비 장식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그래서 요거 세 채에 요거 와이드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전대물의 그런 변신기나 네, 이런 뭐 무기들을 조금 해놨고 요쪽에 뭐 바이오맨, 네, 그 다음에 뭐 파워레인저 이런 친구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뭐 네, 원피스, 귀멸의 칼날, 울트라맨, 드래곤볼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. 이쪽 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인들이에요. 그래서 뭐 옛날 트랜스포머부터 해서 최신 트랜스포머까지 좀 정리를 해놨고 이쪽 벽면으로 쫙 보시면은 이쪽은 다 네, 용자물들 네, 1대 용자는 없고요 2대 용자부터 쫙 이렇게 저 끝에 가오가이거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. 우레메들 태권브이 네, 또 그다음에 뭐 여기는 트랜스포머 프라이몬 걸 넣으려고 했는데 리뷰를 두 채밖에 안 했잖아요. 네, 그래서 나머지 이제 들어오면 예, 얘네들은 빠지고 거기에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이제 추억의 옛날 로봇 뭐 그랑조, 네, 뭐 바이캄프, 고디안, 뭐 가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리뷰하려고 해서 준비는 해놨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나씩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쪽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크로스들을 또 모아놨습니다. 마크로스가 진짜 약간 마교라고 해서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. 한 채만 모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옛날 제품부터 해서 이게 옛날 제품이고 최신 제품인 이거 아머드 발키리까지 일단은 뭐 구입은 해놨습니다.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고 여기 요게 지금 더 스틸 장식장의 약간 축소 버전인데 이렇게 회전되잖아요. 요건 이제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때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기념해서 저한테 이렇게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어주셨어요. 더 스틸 사장님께서. 요 데니스 로드맨이 들어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3P 케이스 장식장이라고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네, 그런 장식장입니다. 여기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 또 고전 로봇들 좀 큰 친구들 넣어놨고 요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아슬아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광에 대해서 네, 자동차들 이쪽에다가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네, 여러분들 아마 뭐 보셔서 아시겠죠? 네, 그 헬로그램의 홀로그램 네, 장식장을 여기다 해놨고 이 친구도 아마 따로 뭐 사실 수는 없는 네,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돈 주고도 구입을 못하는 약간의 그런 특별 커스텀 장식장들을 또 많이 선물 받았잖아요. 이런 네, 우리 또 업체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쫙 보시면 여기는 건담들을 모아놨습니다. 계속해서 네, 데톨프로 쌓여 있고 사실 지금 여기 선작업이 다 예쁘게 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두 채가 지금 선작업이 아직 안 돼 있어요.
제 컬렉션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건 거의 메가 사이즈 아니면은 메탈 빌드로 가고 있고 요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마이뮤지엄 프레임이 있는 장식장이지만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같은 더 페이스 장식장의 연결 그쵸? 요 양문형 장식장을 여기다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커스텀하긴 좋아요. 이렇게 하나씩 떼서 여기 올려도 되고 네, 그쵸? 내려서 여기에 이제 쌓아도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쌓아보려고 했더니 약간 공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일단 넣습니다. 블랙으로 해놨습니다. 지금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, 안쪽에 들어왔을 때 뭔가 또 이렇게 예쁜 그림을 좀 저는 그리고는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뭐 위로 열었다 닫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서 네,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판이 있죠. 네, 이렇게 배경판들을 또 각각 커스텀해서 이렇게 또 거기 자기 컨셉에 맞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1층 봤습니다. 한층 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뭐 여기도 그냥 중간에 이렇게 계단 통로도 그냥 뭐 좀 채워놨어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레인저 키로 한번 싹 풀로 한번 모아봤고요. 나르시시즘이 대단하죠? 예, 뭐 우리 팬분들 그려주신 그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, 뭐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제 사진들도 좀 붙어 있습니다. 네. 스톰트루퍼 레고 피규어도 있고 자 올라와 보면 여기는 이제 피규어들 위주입니다. 이쪽을 또 보시면 그러니까 하, 진짜 뭐 데톨프 많죠? 아까 밑에도 40채 있었는데 여기도 흰색으로 해서 12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네 이렇게 레나스타 매미 조명 이제 여기다가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흰색으로 이번에는 이 뒷편을 만들었어요. 또 루니트 대신에 루니트는 또 하얀색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위쪽은 이제 화이트 아래쪽은 블랙으로 뭐 나름 생각은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이제 스타워즈들 네 여기다 좀 모아놨고요. 만달로리안까지 이쪽은 스파이더맨들 최근에 보여드렸던 뭐 베놈 풀도 보이죠.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이쪽 시리즈로 좀 넣어놨고 이렇게 벽면을 타고 쭉 보는 게 뭐 비슷하게 아까 생긴 거 네 마이뮤지엄 7002번인데 압축된 느낌 작은 걸로 네 요거는 이제 뭐 600 사이즈 600이 600 저쪽으로 가면 700에 500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. 그래서 1:1 사이즈라든지 좀 큰 친구들 또는 뭐 약간의 이런 베리에이션 뭐 아이언맨들 좀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 스태츄 뭐 몇 개 안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스태츄랑 뭐 좀 큰 헐크버스터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더스틸 장식장 아이언맨 사이드쇼 마크 46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전에 광고했던 네,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잘 쓰고 있죠. 연락 주세요 광고주님들. 이렇게 이제 마뮤 이렇게 7002번 네 작은 애들을 넘어가면 마뮤에서 이렇게 제가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시선을 좀 보이고 싶어서 조금 낮게 짠 장식장들이에요. 위에 네 피규어그램 또 있습니다. 오시면은 그래도 뭔가 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 받은 거를 또 전시를 해놨습니다. 네, 해리포터 생뚱맞게 있는데 얘들은 치울 거예요. 네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서부터 장관입니다. 쫙 끝까지 한쪽 벽면을 크게 채우고 있는 제가 뭐 굉장히 또 자주 노출이 됐었던 네, 홍제 쇼케이스 타워 장식장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19채예요. 네, 그래서 마블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이 여기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또 이 위층에서는 또 약간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네, 1:1 사이즈 헬멧들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놨습니다.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킹하츠 아이언맨들 네 마크 1부터 네 워머신들까지 이렇게 나름 풀 컬렉션을 또 여기다가 또 전시해놨고요. 네, 오시면은 또 이렇게 자세히 또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거 더스틸 장식장인데 요거는 좀 낮고 또 돌아가요.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식장에 이제 원래 버전, 네,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다른 거 넣을 게 없어서 일단은 로키 헬멧을 넣어놓긴 했는데 네, 크기가 맞아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쪽이 또 약간 위에 또 나름 재밌는 볼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 원래 이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나 크게 하셨어요. 제가 뭐 이상원TV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거를 네 아이언 스튜디오 스태츄들로 네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제 지인들은 또 오면 또 여기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원래는 얘네가 없었는데 이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만지고 싶어서 또 만지다가 이게 또 뭐 부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뭐 넘어지거나 그러면 또
서로 뭐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네, 일단은 그걸 손을 못 벗게 하기 위해서 데드풀 라인들, 엑스맨 라인들을 여기다가 좀 뒀습니다. 요것도 어디 뭐 메이커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아크릴 케이스를 선물 받아서 이게 또 맞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해놨고 또 이쪽 벽면으로 쭉 보시면 이제 DC 라인과 영화 라인이 있는데 아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마이뮤지엄 7002번으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. 뭐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진짜 이제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네, 뭐 데너리스나 샤론 스톤이나 네, 오드리 헵번이나 언니들이 이쪽에 좀 있고 터미네이터 디오라마도 이쪽에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예전에 대구 아트박스가 이제 문 닫으면서 대구에서 이거 얻어가지고 왔던 거 아직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긴 딱 뭐 약간 4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들이 딱딱 한 채씩 들어가면 예쁘더라고요. 요거도 마뮤에서 아예 스태츄 느낌으로 하나 짰어요. 요거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라고 써있죠. 다크나이트 라이즈 해서 네, 딱 맞게 자 요렇게 한 바퀴 쭉 돌려봤고 아 저기를 안 보여드렸구나. 저쪽은 원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TV 있잖아요. TV를 저기다가 달려고 저 벽면을 비웠었는데 벽걸이 TV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는 이제 제가 그 이케아 선반을 일일이 제가 수작업으로 네, 이렇게 드릴 해가지고 마블 레전드나 SHF, 에거텍, 에거텍 액션 이런 친구들 네, 한 6인치 이런 친구들 저기다가 좀 전시해놨어요. 혹시나 나중에 여기 오시잖아요. 딴 거 뭐 조금 이런 유리는 뭐 사실 괜찮은데 저기는 절대 손 대시면 안 됩니다. 저거는 손 대면 무너집니다. 저 벽이 위험하다고 했죠? 네, TV도 안 박히는 굉장히 지금 네, 위험한 가벽이기 때문에 손 대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. 저거 와르르 하면 경찰서 아 요거 요런 것들도 뭐 깨알 적인데 요 예전에 현석님께서 네, 커스텀 하신 거 뭐 요런 것들도 약간 요 유리이기 때문에 네, 좀 보이게 나름 네, 제가 신경을 써서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좀 전시해 놓은 것들 여러분께 500회 특집을 맞이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또 더불어서 네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간 계속 물어보셨던 장식장 정보들까지 한번 쭉 훑어 드렸는데요.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장식장 정보들은 제가 내용에다가 네,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또 501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500회 축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